들어간다! 가자! 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또 카드깡 시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울트라 레어 카드인 또 진명을 노렸지만, 대신에 뭐 그 강림 퇴마검 있잖아요? 그것만 나왔거든요. 아, 근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 새 팩을 더 준비했습니다. 오늘 무조건 증명 뽑는다는 마인드예요, 진짜로다가. 아니 설마 이 새 팩 갔는데 안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그동안 못 얻었던 그 카드들도 좀 얻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근데 오늘 이거 까다가 또 남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또 여러분들께 나눔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에도 총 3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분은 가져가셨거든요. 근데 한 분이 그 반응이 없으셔서 그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거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예 댓글로 그 이메일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오늘 진명 무조건 빨리빨리 해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진짜 어판! 자! 아! 하이! 그렇지! 오케이. 무조건 성공 간다 진명아. 자! 까봅시다. 이게 보니까 좋은 카드들이 조금 후반부에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카드 만난 적이 없어. 하이! Nope. 그렇죠. 시작부터 똑이 등장. 허라. 일단은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한 두 팩을 깠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다 중복 카드일 겁니다. 또돈기 파우! 가오나! 오케이. 일단은 첫 팩은 뭐 가볍게 지나가고요. 두 번째. 그래도 확실히 카드 팩이 좀 까는 맛은 있어. 여러분들 진짜 여러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카드를 이렇게 뭐 AR도 볼 수 있고 참 좋네요. 우리 땐 말이야, 응? 그 유희원 카드 있잖아. 그 푸른 눈의 백룡, 데몬 소환, 블랙 매지션 이거 하나만 나와도 기분이 참 좋았단 말이야, 응? 나 때는 뭐 AR? 이런 거 꿈도 못 꿨어. 거의 뭐 꼰지 극혐이고. 아 근데 또 혼란을 틈타서 유하가 등장을 하네요. 유하 유튜브 하이 하이. 슬렌더 시드. 잠깐만 이거 설마 이번에는 너 이것도 스택 쌓는 거냐 설마? 슬렌더 이렇게 딱 슬렌더 엑조디아 합쳐가지고 이제 슬렌더맨 예 부하하는 그런 각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도 열심히 카드깡에서도 출석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 각기 어우 깨끼스. 자 AR 없습니다. 진짜 아니 뭔데 이거? 어? 아니 불량 뽑아야 되는데 아 벌써 나오면 어떡해. 아 이 자식 이거 예능을 모르네. 하하 뭐 이거 두 팩만에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아 좀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나오긴 했지만 검은 퇴마사 울트라 레어 진명. 와 근데 진명 이거 개간지다. 아, 멋있긴 멋있어 확실히. 너희들이 지키려고 했던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주마. 자 진명 그렇다면 현실 세계 소환 들어갑니다. 아 나와라 진명 허이. 와 잠깐만 이 소리가 왜 안 나? 아니 이거 곤란하네요. 원래 이게 터치하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진명 퇴마자 진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나 봐요. 그 목소리도 없고 말이죠. 자 일단은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검은 퇴마자 진명 나오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봅시다. 많이 남았습니다. 완전 초반부에 나와가지고 자 이제 굉장히 또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보니까 거의 한 세트당 울트라 레어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마네킹 그리고 저주의 반지 도둑신이 샌비. 이야, 자 이제 슬슬 다 중복 파티구만. 호이! 다 으음은 우사첩이네요. 우사첩 이거 내가 얻었었나? 그리고 제가 지금 못 얻은 것들이 좀 있어요. 있기는 울트라 레어 중에서 안 나온 게 하나 있긴 하거든요. 또두스 어우 폐사당. 잠깐만 야 폐사당 이거 AR 있네?
회사장 씨 소환가. 와, 와, 울린다. 웅장한 사운드. 들어간다! 가자! 어머. 오! 아, 맞네. 여기 안쪽까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랑 똑같네, 그 이드라랑. 오! 오 마이 갓! 와, 대박. 어? 뭐야. 와! 아, 씨. 아, 이건 진짜 카드 뽑는 맛, 그리고 보는 맛, 예. 그리고 즐기는 맛까지 3박자를 아주 갖춘, 요번에 아주 역대급 카드 세트네요. 예. 다음 팩, 아직 많이 나왔습니다. 우사첩. 그 다음, 벨라야 X 버전이고, 슬렌더 시드. 이거? 진짜, 슬렌더, 이번엔 슬렌디아. 액조디아를 넘어, 유디디아, 그리고 강림디아를 넘어, 슬렌디아까지 완전 갑니까, 이거? 자, 3스택 쌓였다. 과연? 아! 엄마! 와, 이거 뭐 반전의 반전이네. 자, 이제 그 거의 뭐 출석계 최강자들 총집결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 소가은. 똥돼지. 매네킹스. 아, 심비. 아, 피에로 풍선. 아, 근데 피에로 풍선 이것도 좀 슈퍼레어 카드라 멋있긴 한데 AR이 없어서 조금 애매합니다. 자, 이제 진짜 중복만 거의 계속 나오고 있어요. 뒤에 과연 시동기를 넘어서! 인큐버스 박쥐. 인큐버스 똑같은 얼굴명 하고 있으면 침입자를 감시한다. 이거 AR 본 적 없죠? 한번 살펴봅시다. 또로로로로. 아, 뭐야? 뭐야? 아, 설마. 아, 설마. 아, 이거 진짜 아이패드라서 못 보는 거죠, 이거? 이거 그 진명이 소환이 안 됐던 것도 아이패드라서 안 나왔던 거였어요. 하하. 이거 아이패드 차별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가지고 안드로이드 다시 준비해 왔습니다. 소환 갑니다. 3 2 1 발사 뿅! 나와라 진명. 하이! 오! 진명! 와! 그래, 이거지! 어하! 자, 막 날려주고 난리네요. 공개! 자, 그러면은 인큐버스 박쥐 한번 소환해볼까요? 허잇. 어? 아, 뭐야? 아, 뭐야? 아, 이렇게 점프 뛰어가지고 버티는 거구나, 이거. 이거 왜 닫기도 전에 사라지나요? 오케이. 빨리 한번 다시 까봅시다. 갈 길이 멀어요. 아, 울트라리어 한 개 더 안 나오나, 진짜? 넷자흐? 엄마! 어머니, 그만 좀 나오세요. 오! 어린 유짐? 야, 세트 뭐냐, 이거? 아우, 유짐이 연속 출석 싫어? 어린 유짐이야, 그리고 어른 유짐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붙어있기도 힘들겠다. 들어가세요! 나왔고, 예언서, 지동기, 탐욕의 제왕, 똥파, 리바알 제법 등장했어요. 자, 이것도 AR 되네요. 한번 살펴봅시다. 탐욕의 제왕, 바알 제법. 자, 이거는 되게 그 유사하네. 이거 펜, 이 고스트 X 시리즈들은 다 이런 식으로 펜은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똥파리 되버렸죠? 당공, 똥클로스, 입질쟁이 씨. 잠깐만, 이것도 그러면은, 잠깐만, 입질쟁이 봉기나기 게임이네? 입질쟁이 공격! 공격! 와! 와! 아, 촉수 뭐야? 공격. 아, 근데 이게 초반에 진명 나와가지고 진짜 이거 끝인 것 같은데. 우사첩스, 처녀 귀신스, 지수! 하, 빙의 스마트폰. 아,
이것도 봤잖아.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얻을 수 있는 카드들은 다 얻은 것 같은데요. 한 3팩 정도 까니까 다 나왔네요. 아니, 그러면 이거 저는 이거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 나눔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참여 방법은 다들 아시죠?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냥 댓글에 이메일만 남겨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진명이 초반에 나오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또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일단은 울트라레어는 이거 한 팩당 무조건 딱 한 개예요. 그렇게 딱 이제 배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의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그동안 못 봤던 AR 카드들을 싹 다 모아서 좀 감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